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.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미미한 노래, 여러분께 얼마나 감동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올 13명의 전국 농업인 가요제,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의 결과는 바로 세 분에게 주어질 예정입니다. 김동자 선생님과 이제 임청근 선생님, 그리고 김민효 선생님,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, 심사 결과가 나온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친구가 앰비언 불타는 트롬벤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. 왜? 이미 자기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정도로 2016년도에 팬톤 싱어 JTBC에서 포르테티 카트로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죠. 그렇죠?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갑자기 불타는 트롬벤에 나와서 새로운 성악 트로트의 개척을 이뤄낸 가수이기도 하죠. 더군다나 참 좋은 사람의 노래를 발표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가슴 졸이며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헌정곡을 발표하면서 요즘 많은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.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. 와니 령이라고 하는 팬이신 어머님에게 왜 좋아요? 잘생겼어요? 착해요? 사람이 좋아요? 너무 좋아요로 이 한마디로 다 끝나더군요. 자, 여러분께 멋진 무대와 함께 띄워줄 첫 번째 곡 차분한 노래로 출발합니다. 소개합니다. 손 대